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8절 동반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자굴과 사자굴이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땅에서 땅의 동물의 왕입니다. 땅의 동물의 왕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것과 이 사자가 이 세상에서 동물의 왕인 것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마귀가 찾는다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이 사자를 통해서 사자굴입니다. 사자는 굴에서 또 사자는 그 암컷과 수컷이 따로 삽니다. 암컷과 수컷이 같이 살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신앙을 볼 때, 신앙생활을 볼 때 그 암컷과 수컷이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슬람 여인이 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으로 교제하고 참으로 너는 나의 신부구나, 너는 나의 사랑이구나,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자꾸 떨어지게 만듭니다. 암컷과 수컷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하셨고 모든 물건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헤르몬 산에서 믿음의 영화 구원의 큰 열매를 본 사람들은 이것이 마귀의 소굴이라는 것을,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을 찾고, 오늘날도 이단을 보면은 찾고 그 부부를 찾고 분리를 시켜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와 부부가 사랑해서 서로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단 사상을 보면은 자꾸 부부를 분리를 시켜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자 굴과 또 표범산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범산이라는, 표범은 이 하얀 바탕에 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하는 거죠. 겉으로 그 천사처럼 겉으로 위장을 하고 있어서 자꾸 이 어떤 것을 우리 먹잇감을 약한 것을 찾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도. 그래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봐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합하지 못하게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직 우리들의 뜻은 이 분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슬람미 여인의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혔을 때 우리가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세상의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